물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사느라 거금을 썼다. 왜 그랬냐고 묻자 너무도 순순히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못 먹고 못 살았던 탓 아니겠냐고 자백하듯 말했다. 밀고 당김도 없이 그렇게 화끈하게 대답하니까 도리어 말문이 막혀버린 나는 잠시 눈만 껌뻑껌뻑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런 결핍감에 시달리냐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자기도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단다. 하지만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게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닌가.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놓고 잠시 궁리하다 오래전에 기억 하나가 떠올라 그것을 말해줬다. 아는 스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사찰 내에 있는 국제선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버클리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미국인 승려였다. 큰 회사 임원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외아들이었다는 그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대청마루에서 사과 괴짝을 책상 삼아 엎어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미국인 승려와 담소하다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님은 사과 괴짝을 앉은뱅이 책상으로 쓰는 것을 봤냐며 내게 질문했다. 부잣집에서 누리며 자랐기 때문인지 그는 좋은 물건을 탐하지 않는단다. 반면에 한국의 젊은 승려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때문인지 기회만 닿으면 최고의 것을 취하려 한다며 혀를 쳤다. 이러한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물건에 욕심내는 것도 자신의 초라한 배경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이때 깨달았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물건에 연연하는 것도 그리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던 흔적을 그렇게 여과 없이 드러낼 참이냐며 그 남자를 놀렸다. 그러자 그는 외제차를 굴리는 게 그렇게 웃겨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질문에 나는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데 거금을 쓰면 무리가 따르니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너무 즉각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는 과장되게 소리내어 웃었다.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 정성껏 말했다. 돈을 쓰지 말고 써하두라는 말이 아니라고 다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껴야 하지 않냐고 젊은이도 아닌 중년 남자가 남들이 장애간다고 나도 장애간다는 식으로 처신해서 되겠냐며 수명이 길어져 100세까지 산다는 이 시대에 어찌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사냐고 물었다. 못 먹고 못 살던 어린 시절의 아픔에 인이 박혀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남자. 과연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일까? 그 아픔이 충분히 해소되면 소탈하게 사는 게 가능해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못 먹고 못 살아 돈을 그렇게 쓴다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게 시발점은 됐을지언정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응어리는 풀만큼 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인보다는 물질을 통해 욕망을 채우는 식의 세상살이에 길들여졌다는 게 합당한 설명이리라 본다. 욕망이란 본래 끝을 모르는 속성을 지닌 것이니 말이다. 간소한 것이 아름답다. 몇 년 전부터 풍요를 지향하던 우리의 생활에 간소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간 활용을 잘하는 일본인들이 시작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알려졌다. 덩달아 나도 집안을 둘러보니 그다지 좋지도 않은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감나가는 고급 물건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부담 없이 물건을 쓰고 싶고 애써 번 돈을 그런데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물건이든 다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 내 수중에 들어온 이상 어떤 것이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내 집에는 많은 물건이 들어찼다. 그러한 광경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평수를 줄여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을 정리했더니 얼마나 화나고 홀가분하던지 때로는 갈등을 겪는다.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마음과 아까워 말고 확확 처분해서 단절하게 살자는 마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끼는 마음이 강렬하면 그만큼 주위가 어지러워지고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이 강하면 그만큼 주위가 정돈된다. 어떻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지 마침내 한 결심은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걸리고 아니면 저것이 걸리니 애초에 절제했으면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우리 역시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인데 뭘 그리 군림하듯 떡 벌어지게 살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되도록 소탈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삶에 쉽다. 그래야 홀가분하면서도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일주일이 넘는 명상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만 해도 명상에서 오는 청정함에 환희로울 정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정함을 일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풀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기존에 익숙한 방식대로 바삐 돌아갔다. 그렇게 빨리 되돌아가는 것을 눈을 뻔히 뜬 채 바라보는 마음은 슬펐다. 아, 좋다는 걸 알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순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며 습성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탄식했다. 몸에 밴 습관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득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의 말이 떠올랐다. 좋기 2만 시간 정도 연습하고 나서야 비로소 빙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말. 나 자신도 비교적 자신있게 상담을 실시하게 된 시점을 헤아려보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다. 빙판 위에서의 묘기나 상담에서의 자유로움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숱한 때가 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이 역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연마해야 자유자재로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안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리하여 충분히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기로 했다. 잘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도 자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욕심이지 않을까 싶다. 부족한 것에 안달하기보다 아직은 그 정도가 자신의 수준이라니 인정하고 그저 꾸준히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 선택한 건 좋아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시해야 할 건 선택 그 자체가 지닌 무게이다. 물건이라도 한 번 산 이상 까탈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퇴퇴하며 뇌치거나 변덕을 부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불충실한 태도는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 여기서는 이곳이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서는 저곳이 아닌 여기를 바라보다 보면 맨날 아쉬워하다 말 뿐이다. 그런 것을 두고 비승비속이니 또는 기회주의자니 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지 뭘 그리 다르겠는가? 완전 무결한 100점짜리가 없듯이 꽝일 따름인 0점짜리도 없다. 어떤 것은 좋고 나쁨의 비율이 51대 49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어떠한 선택에도 완벽한 성공 혹은 완벽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처음 고를 때 신중히 한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겠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묵묵히 맞이하고 따르는 태도다. 사람의 무게란 그런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툴툴거려봐야 아무런 득도 안 된다.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역학 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사과하거나 행동하지 누가 난리친다고 그것에 쉽게 동조하진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만큼 협소함에 갇혀 사는 셈이다. 상대를 자기식대로 조정하려는 미숙함에 갇혀 지내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난 성향 탓도 있겠지만 대체로 감정적 응어리 때문이라고 본다. 순탄히 자랐다면 굳이 악쓸 필요 없이 상대의 약점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각박한 환경에서 모질게 자란 사람은 분노가 차 있어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빡빡하게 굴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면 상대의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주변 사람과 맺는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상대를 괴롭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솔직함도 죄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유리잔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특히 곤란한 상황일수록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가령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싹둑맞게 거절하기보다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보자 라든가 아니면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잘 돌려 말하는 건 일종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처지에 놓인 청탁자는 극히 예민한 상태에 있기에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면 상대가 단념하지 않을 것이기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며 다소 상처가 될지라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쓸데없는 기대를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솔직함이 상대에 대한 배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딱딱 내뱉는 식으로 하다가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도 죄다. 정녕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면 이후에 자신에게 떨어지는 타인들의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그래야 하니 하고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직선적인 태도가 일으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장성숙 저자의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말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해서 일단 내가 그렇게 내키지 않는 부탁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아 별로 시간이 안 걸린 일이면 그냥 해버리자 하고 하루를 날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냥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면 그게 거절이 되기도 하는 거구나.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누가 저한테 생각해볼게,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 또 그걸 곧대로 듣는 타입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는데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기대를 안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정말로 기다리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또 연락을 다시 했다가 아 진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기다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가끔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거절을 한 건데 저 같은 고지고대로 파가 그걸 또 못 알아듣고 기다리다가 연락을 해서 왜 연락을 안 주시나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 그걸 또 기다리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좀 상처가 된 케이스죠. 참 이렇게 또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어렸을 때도 밥 한번 먹자? 그럼 또 저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언제? 진짜 노답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래가지고 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명 중에 한 명은 진심으로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이러고 넘기면 그 진심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의견에 공감이 가기도 하는 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난 직설적인 대신 뒤끝도 없고 그냥 할 말은 해. 대신 난 거짓말 안 하잖아. 이런 걸 베이스로 딱 깐 다음에 정말 상대방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막 서슴지 않게 하고 내 성격이 원래 이렇잖아. 네가 이해해. 근데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뭐 그쵸.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기가 생각한 거 말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 공기라고 하죠. 분위기를 전혀 못 읽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뱉고 있는 걸 난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뭐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감정의 응어리가 어딘가 서로 쌓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사실 틀린 말도 아닌데, 좀 뭔가 일부러 강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에 좀 상처로 남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이랑 안부 인사를 전한 적이 있는데, 아, 언제 놀러 오시면 제가 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진심이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고 싶다는 의미를 내포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거기 갈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해가 가면서도 가끔 상처가 돼서 그분한테는 먼저 연락을 못 하겠어요. 공감 능력. 어제 제가 리뷰한 책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할수 있으려면 그것도 공감 능력의 문제인데, 저처럼 거절을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루를 날리는 사람, 거절을 너무 잘해서 상대방이 무안할 지경으로 싹 잘라버리는 사람, 두 개 다 좋지 않은 건 명확해 보이죠. 그 중간 어딘가 적절한 지점, 내 하루를 날리지 않고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법, 이 정도만 해도 그 거절을 할 때 딱 거기까지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면 그 이상의 감정은 그 부탁을 했던 사람이 다뤄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했다는 자체를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게요. 책 제목처럼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다들 가벼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